좀 생겼다, 그지? 우리 고양이를 소개합니다. 지금 먹이를 기다리는 중이에요. 먹이를 불려서 먹여야 되거든요. 양이 아니라 이름은 꼬미. 귀요미. 오늘 좀 얼굴 좀 생겼다. 리얼 인정? 인정 못한 새끼, 열등감 덩어리 새끼. 이거 60프레임으로 찍어야 돼.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속도 못 따라와. 힘드네. 프로 먹방러. 어, sorry. 입맛 떨어지겠다. 지윤 씨의 양 먹방. 잘생겼는데? 뭔 약이냐면 목욕약. 목욕약이 아니라 그 목약. 목욕약이래. 뭔지 알죠? 이비인후과 가면 비염 있는 사람, 목 아픈 사람 국물 가래 그거구나. 효능 좀 볼게요. 급성 기관지염. 효능이 뭐냐면 다음 질병으로 인한 기침, 가래, 급성 상기도 감염, 만성 염증성 기관지염, 급성 기관지염 하여튼 그런 거래. 그런 거 효능이 있다는 거지. 이게 은근 달면서 씹어. 초밥 맛은 약간 단맛 나고 그 뭐지? 약간 쌍화탕 맛도 나고 끝맛이 너무 씹어. 이거 먹으면 또 이틀 이를 닦아야 되거든? 근데 어제 이 안 닦고 잤어. 저녁에 먹고 그 먹기 전 내가 이를 닦았거든. 못 닦긴 귀찮은 거야. 뭔지 알지? 난 주먹선도 예쁘다. 춤선도 예쁜데.